시간장을 품었던 항아리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? 약 한 80명 정도 됐는데 이 붉은 선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도자기 하스콩이라는 것인데 80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붉은 선이 돌아서 이런 항아리가 80년 동안 살아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. 경제적 가치의 이야기를 하지 할 것 같으면 갑부의 최애 항아리 보물 맞나요?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예상됩니다. 항아리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요? 구리 전선 1톤과 맞먹는 가격입니다. 이 항아리는 막 처음에 제가 가지고 올 때 막 시간장이 얼음처럼 덩어리져가지고 그거를 저는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그 시간장이 뭐 골동품 뭐 소장 가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맞죠. 그 시간장이 지금 존재한다면은 있다면은 그거를 정제해서 사용하면은 그 간장값만 해도 억대가 넘을 겁니다. 아이고 모르고 버렸어요. 아니 뭐 어느 정도 있었는가 모르지만 많이 있었어요. 많이. 이 우리가 소주병 하나에 그 정도 양만 해도 억대가 넘습니다. 와 그걸 모르고선 다 쏟아서 버리고 왔어요. 그러니까 이게 골동품이라는 게 이게.